커플템이나 가족템으로 꽁꽁 얼어붙은 정수리 위로 시원해지고 뽀득뽀득 소리가 나요. 야 이거 진짜 좀. 아 올여름엔 이거다. 피부의 건조함을 싹 잡아주더라고. 쿨링감이 또 좋거든요. 이것도 저의 혈육이 굉장히 만족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빙빙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쓰기에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좋은 제품들이니까 눈 동그랗게 뜨시고 지갑 열 준비하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짠! 제가 너무 예쁜 칫솔을 발견했지 뭐예요. 어린이 칫솔로 유명한 조르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칫솔인데 이름부터 그린 클린, 환경을 생각한 제로웨이스트 칫솔이거든요. 올리브영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제품 구성을 보면 칫솔대 하나랑 리필헤드 두 개가 들어있어요. 찾아보니까 칫솔 교체 권장 기간이 보통 3개월이래요. 3개월마다 칫솔을 통째로 교체하게 되면 아무래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칫솔대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 칫솔헤드만 이렇게 교체하면 되니까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어요. 패키지도 100% 재생 패키지고 100% 재생 플라스틱에 100% 식물성 칫솔 모로 만들어진 제품이래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친환경 삶에 살포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예뻐요. 조르단 공식 몰에서 이런 리필팩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컬러가 다양해서 나만의 컬러 조합으로 칫솔을 꾸밀 수 있어요. 이거는 칫구? 모양은 통일성이 있지만 컬러도 다양하고 조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모아두면은 되게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커플템이나 가족템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미세모라고 해서 엄청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칫솔은 칫솔질을 해도 찌꺼기가 잘 안 닦이고 찝찝한 느낌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적당히 힘이 있으면서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치질도 되게 잘 되고 잇몸 마사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잇몸 마사지 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꽁꽁 얼어붙은 정수리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엄청 시원하고 개운하고 뽀송뽀송한 샴푸예요. 제가 이거를 써보고 주변에 엄청 영업하고 다니고 있어요. 두피 맛집, 두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라보에이치의 신제품인데요. 기존에 쿨링 샴푸랑 노세범 샴푸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 둘의 강점을 싹 모아서 이런 엄청난 녀석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5월인데 벌써 해가 막 뜨겁고 밖에 나갔다 오면 두피가 막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얘가 인체 적용 시험으로 사용 즉시 두피 온도 8.6도 감소, 두피 가려움 61% 감소, 두피 유분량 81% 감소가 입증된 제품이라고 해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도 있어요. 쿨링 진정 효과가 있는 제조 스파클링 워터, 멘톨, 알로에베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안에 세 가지 컬러 캡슐이 들어있는데 딥스케일링과 진정에 효과가 있는 수분, 영양, 각질 케어 캡슐이라고 해요. 진짜로 스케일링 한 것처럼 사용하자마자 두피가 시원해지고 따뜻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도 다시 금방 시원해져서 드라이 후에도 오랫동안 시원하고 상쾌해요. 또 저는 머리가 금방 기름지고 떡지고 가려워서 수시로 긁거든요. 근데 이게 유분을 완전 싹 잡아줘서 거의 설거지한 것 마냥 헹궈낼 때 머리에서 뽀득뽀득 소리가 나요. 그리고 머리도 훨씬 빨리 마르고 볼륨이 확 살더라고요. 피지는 작고 수분은 더해서 두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건강한 두피 환경이 만들어져서 가려움도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피 열감, 가려움, 떡짐을 한 번에 싹 잡아주고 시원 상쾌한 청량감과 뽀송뽀송함을 유지시켜주는 쿨링 진정템이라서 평소에 열이 많은 분이나 특히 여름에 진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가에 갈 때도 이거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혈육한테 야 이거 진짜 좀 한번 써봐 했거든요. 혈육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색의 계절이 왔습니다. 내놓고 다녀야죠. 또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부위는 선케어 필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또 여름마다 구매하는 게 선스틱이거든요. 올해는 유이크 선스틱으로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팝업 행사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다녀왔는데 직원분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제 팔에 이렇게 쓱 발라주셨거든요. 엄청 가볍고 뽀송해서 바른 느낌이 안 나요. 어디에 발라주셨는지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만져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바로 아! 올여름엔 이거다.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촉촉하고 쫀득쫀득한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디에 바르는 제품은 약간 그렇게 끈적한 느낌 있으면은 찝찝하기도 하고 약간 불쾌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얘는 거의 파우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덧바르기에도 좋아요. 이름을 보송이 아니라 뽀송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4종 프루프라고 해서 샌드 프루프, 스웨트 프루프, 액티비티 프루프, 옷 프루프까지
민간 피부 자극 테스트랑 안자극 테스트에서도 안전성을 입증받은 제품이라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유이크의 이 선스틱 제품 말고도 선크림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온 가족 템이니까 온 가족이 쓰기에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아, 요즘 너무 좋은 제품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브랜드죠. 이것도 얼마 전에 팝업에 가서 샘플로 받은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크림층이랑 에센스층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섞어준 다음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층이 나뉜 제품들이 오일층이랑 에센스층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또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무겁단 말이죠. 그리고 오일 특성상 피부에 스며든다는 느낌보다는 수분 손실을 막는 역할로 겉에 한 겹 막을 씌워주는 느낌인데 이거는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 속건조는 물론이고 피부의 건조함을 싹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안 직후 스킨케어 하기 전에 빠르게 수분을 충전하기에도 좋고 메이크업 전후로 수분 탄력 보충해주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제품력도 좋지만 저는 샘플로 받은 이 휴대용 사이즈가 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가 갔을 때 또 야무지게 챙겨가가지고 엄마 아빠 테스트 해보고 두 분 다 괜찮다고 하시길래 바로 올리브영 가서 사가지고 본품은 엄마 아빠 하나씩 드리고 전 이렇게 샘플을 싹 빼왔어요. 여름은 또 모공이 날뛰는 계절이죠. 바이올보 팝업에 갔을 때 피부 측정을 했거든요. 모공 관리를 열심히 하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모공 측정 값이 가장 높은 한 사람한테 바이올보 제품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보통 남성분들이 측정 값이 되게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인에 그냥 세럼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패드잖아요. 한 통 딱 사두고 온 가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도 패드를 샀어요. 여름철 만인의 고민인 모공 부위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원단, 성분, 용기까지 싹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거의 그냥 새 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공이 처지는 게 콜라겐이 소실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 라인이 모공 속 콜라겐을 교정해서 모공을 쫀쫀하게 케어해주는 제품이에요. 보면은 큼지막한 사각 패드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서 쉽게 뜯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엠보면이랑 젤리면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패드 제품들의 엠보면을 보면은 각질 케어가 잘 되게끔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닥토할 때도 자극이 거의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요 엠보면으로 가볍게 닥토를 하고 뒤집어서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젤리면으로 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안 후에 스킨케어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쿨링감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있을 때 팩처럼 얹어서 열 내리기에도 되게 좋아요. 성분도 모공 케어에 도움을 주지만 팩처럼 사용했을 때 시원한 쿨링감으로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패드 자체도 도톰하고 에센스가 듬뿍 적셔져 있어서 촉촉함도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잘 때도 있어요. 이것도 저의 혈육이 굉장히 만족한 제품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혈육까지 사로잡은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가족템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 핫한 제품은 뭔가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